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평소 낚시를 다니면서 겪었던 일이나 낚시랑 상관없이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들을 주절주절 말해보는 찌리박의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누구를 충고하고 가르칠 정도로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도덕적이고 착한 놈도 아니지만 평소 이상하다고 느꼈던 저희 생각과 경험하고 느낀 점들을 여러분과 공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공감을 못하신다면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쓸데없는 생각은 얼마 전에 시야방조제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낚시를 끝내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인상 좋은 아저씨가 오시더니 뭐 잡았냐? 어디서 낚시를 했냐? 물어보시길래 저는 친절하게 대답을 다 해드렸죠. 그랬더니 자기는 나래 휴게소 반대편으로 내려가서 낚시를 할 거라고 하면서 저보고 왜 이리 빨리 들어가냐고 자기랑 낚시를 더 같이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늦어서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더니 그냥 자기 차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버스를 기다리면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오시더니 자기랑 낚시를 더 하고 가는 게 어떠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또 괜찮다고 다시 거절했죠. 그리고 얼마 뒤에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타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창밖을 보니까 그분은 낚시 장비도 안 가지고 그냥 계속 돌아다니시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 저랑 같이 낚시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셨던 걸까요? 그건 그분만 아시겠죠? 암튼 만약 정말 순수한 마음에 그러셨던 거면 그분에게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처음 본 사람한테 낚시를 같이 하자고 집에 가겠다는 사람을 계속 붙잡고 물어보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해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잖아요. 아무튼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 어린이한테만 가르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어 봤습니다. 네, 이상 찌리찌리 찌리박의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